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에 저희가 사실 또 합방을 했었는데, 또 저저번 주였는지,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오랜만에, 예, 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실 술 먹방을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했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드린 말씀이 있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번에 일단은 그 18만 명, 예,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예,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이제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예. 좌측 상단에 저희 그 채널 워터마크 박아뒀습니다. 예. 이 레카도 뭣도 아닌 좀 이상한 좀 유튜브 내에서 이제 기생충, 엑시구아, 약간 닥터피쉬 같은 채널에서 약간 채널의 성장, 본인의 채널 성장만을 위해서 영상을 이제 불펌해가지고 이제 올린 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런 이제 오늘 출연 멤버 채널의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된 후에 팬메이드 영상이 됐건 뭐가 됐건 재생성 되는 걸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뭐, 영상을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올리기 전에 다른 채널에 지금 올라가면은 바로 채널 저작권 스트라이크, 예,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지금 머니게임 유동 시청자분도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 제가 이제 파트너 BJ 계약 관계 때문에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 타 플랫폼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는데, 오늘 방송이 좀 길다 보니까, 예, 제 아이디로 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대신, 꼭 다음 주에, 하는 좀 초대박 컨텐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는 이제 운영자님들한테 얘기를 드렸고, 내부 회의 거쳐가지고 다음 주 주말쯤에 전기 아이디로 꼭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진짜 완전 초대박 컨텐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제 아이디를 키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100만도 찍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리고, 제가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있었던 그 고소권이나 이런 것들은 방송 끝나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할게요. 예, 나와주세요. 지금 갑니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기 씨 반갑습니다. 나오지 않고. 월클 정기 왔습니다. 장난이. 와, 근데 이 새끼 입에서 약간 월클 소리가 나오니까 약간 좀 감개무량하네요. 예. 한번 처음으로 한번 자만 한번 해본 거고, 저도 이제 월클이라기보다는 또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여가지고, 아니 이게 저는 좀족 같은 게, 이게 또 아무래도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코트 형님 패널에서 출연을 하고 방송을 할때 개인 방송으로서 증명을 해야 된다 하면서 또 증명을 해야 되고, 아, 이 백만 새끼 구독자. 머니게임 헬러 이제 그냥 솔직히 말할게. 우리 셋다 오늘 이제 지금 만나기 전에, 예, 그 방송 켜기 전 1시간 전에 모였는데, 우리 셋다 약간 좀 커뮤니티에 뇌가 절여져 있어. 뭔지 아니야, 알죠? 진짜로가 우리 셋 다. 3범의 공업주한테 정 떨어졌다. 진짜 홀리 새끼 나와라. 진짜로 직원 얼굴에 날리게. 진짜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정 떨어졌어. 물어봤어. 아, 참 이게. 그래서 또 이제 100만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증명을 컨텐츠로 해야 되는. 내가 뭐 스윙스도 아니고 자꾸 증명만. 아니, 증명을 얼마나 해야 돼? 약간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성장세 아, 때문에 그죠. 걱정하는 사람 반 아니면은 이 새끼 다시 떨어질까? 약간 이러면서 이 이 새끼 새끼는 다음 컨텐츠는 무엇일까? 요도남일까? 이러면서 뭔지 알지? 이상한 컨텐츠 막 해버리니까 증명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전 솔직히 약간 딱 혁준이 형의 구독자 정도만 기대를 했어요. 30만 명. 이러면 이제 또 약간, 아, 그래도 어디 가서 떵떵거릴 순 있다. 약간 이제 쪽팔리게, 놀이왕 정기요. 막 이러면서, 저 놀이왕 정기입니다. 약간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의 딱그 규모를 원했는데, 아, 근데 머니게임 그 참여자 중에서 정기가 가장 구독자 수가 낮았었나? 예, 아마 거의 아니죠. 아예 안 하던 사람, 맞아. 안 하던 사람, 이게 제로인 사람들이 있어서. 아이고, 수트님도 청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해명 방송할 때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에 줬어? 50만 원인가 아, 후원해 주셔가지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수트님 그 클래스에 비해서는 조금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또 아, 유튜브가 50만 원까지밖에 안 되나 봐. 아, 그래요? 근데 투네이션 사용할 줄 아셨으면 아, 투네이션. 몇 백만 원 하셨을 텐데. 해명 방송이 근데 또 아시잖아요. 여기서 그치, 이제 리액션 하면서 와, 감사합니다 하면, 야, 이 새끼 돈 벌라고 방송 켰네? 아니, 그리고 그것도 있어. 장승규 씨는 뭐야?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너 광팬인가 봐! 아, 아, 진짜로! 아, 장승규 기획도 왔어요. 잘 보고 있다면서. 아, 진짜로? 기획도 왔어. 그,
장성 유니버스 채널로 후원해주시니까 장성 유니버스 채널 진짜 완전 쌉 월클이야. 그죠? 어, 맞죠? 맞아, 진짜 어, 워크맨 맞지? 그죠? 연예인이 또 이렇게 어. 그 성규님이랑 그럼 이렇게 뭐 연락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연락은 안 오던데. 아지 아무래도 제 아, 이미지. 아 혁준이랑은 연락했다. 아니 연락 왔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락 좀 연락하라 그런 건 없었고 딱 그 정도만 해. 돈을 제가 못 쏘니까 저는 돈을 아. 다 달았으니까 방송에 아무튼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모였는데 초반에 바로 그냥 술상 피는 것부터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에이, 그래서 좀 예 토크를 좀 여러분들 최대한 좀 하고 아. 그러고 나서 술 먹방에서는 좀 약간 잔잔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니 근데 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존나 많았어 어 좀 아. 얘기하기 참 그런 것도 있는데. 혁준이가 난 이번에 좀 뭔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좀 기세가 달라 그때에 비해서 어... 뭔가 장군의 포스가 어. 네. 어느 순간 전 솔직히 처음에 그 뭐 아 이거 볼까요? 뭐 한번 예 쓰러 그... 볼까요? 네. 오늘 올리신 건 오늘 올리신 거예요? 아 그거요? 오늘 쇼츠? 예. 예. 예 오늘 찍었죠 예 오늘 한 7시쯤에 찍어서 바로 올렸어요 예 어 공격 좀 개새끼. 아 몰랐어 나 저기. 어. 아 아니 근데 이렇게 개새끼. 영양가 없는 영양가 없는 쇼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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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돈도 안 됩니다 저거 아무리 저기서 올라도. 네 나이스 예. 올린 거고. 이건. 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죄송합니다. 현장이 바로 영광 차이. 차동재생. 모두 성한님 죄송합니다. 독서, 독서실로 갑자기 아이고 잠이 아 근데 진짜로 정기가 그 100만을 이제 오늘 찍었잖아요 진짜 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네. 골드 버튼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골드 버튼을 남산에 또 걸어버릴 건가요? 어떻게 신박하게 부셔야 될지 아시잖아요 이제 제가 어. 뭐 이렇게 이미지 관리하면서 이제 딱 그 역캠 난캠처럼 이렇게 그 실버 버튼 골드 버튼 이렇게 뒤에다 딱 걸어놓고서 이렇게 전시하기에는 어. 아무래도 또 저 같은 상남자들은 그냥 한 번에 일회성 컨텐츠로서 아 좋지 버려버린다 버려버린다 네. 약간 그런 마인드로 보통 그걸 약간 그 진짜 애물단지에 막 이렇게 모셔놓는 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어디 막 걸어놓고 어? 뭐, 형 시즌... 얘기 어 맞아 나 저기다 걸어놨어 실버 버튼 실버 버튼 어 혁준이 지금 얼마나 올랐어? 저 한 10몇만 10 아니 20만 정도 오른 거 같은데 20만 정도 딱 그 정도 네. 와 혁준이 각질 진짜 많이 저기 많이 원래 돼지들은 발바닥 보면은 존나 더럽거든요 아, 약간 현무암 같은 걸로 막 긁으면 그 약간 무릎한 행석 같은 흰색 그 야 근데 진짜 삼범씨가 많이 챙겨주나 보다 관리랑 마저 봤어요 뭐 이만큼 어. 나오더라고 돼지 껍데기처럼 나와 진짜로 하얀색 단백질 가루가 최근에 삼범씨랑 이렇게 좀 약간 그 달달하게 영상 좀 많이 찍고 하던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거기 그 랍스터 먹방에서 삼범이 쳐다보는 거 보니까 이 커플도 조만간이다. 한 달 정도? 한 달. 아, 그걸 얘기한다고? 어. 아니, 무슨 진짜 궁예지 또 이런 게 없어. 그러다가 한 마리 달까 했는데 그냥 참았다. 아니, 그걸 참는다. 얘기한다고? 아니,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 얘기 할까 말까 겁나 고민했었거든. 그냥 해버려, 그냥. 이간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어봤어. 수영아 저때 진짜 기분 안 좋았어 했는데 아니래 아니 솔직히 네. 말하, 아, 말하자 우리 둘 다 봤으니까 솔직히 말하자 시청자 입장으로서 어. 왜 뽀뽀 피해? 아니, 왜 무비 아니 왜 방송 그 뽀뽀 피하지? 아 근데 그거는 카메라 켜져 있으면 그런 건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근데 카메라 켜져 있을 때 네, 뽀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별로 안 좋아해서 약간 그런 약간 컴퓨터에 앉아서 촬영하는 걸 되게 어색해하더라고 맨날 원래 폰으로만 맨날 하던 친구라서 진짜 이거 계약 위반이라니 계약 위반이라뇨 아 계약서 참... 잘못 썼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아니 근데 둘이 너무 달달하고 너무 잘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혁준이 얼마나 올랐지 그 구독자 수 저 한 20만 어 진짜로? 20만 원래 10만이었어? 한 3만 4만 정도? 아... 가짜 사나이 때 이게 가짜 사나이 때 오히려 줄어들었죠 아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아... 와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어... 약간 점프할 때 이제 혁준이 형 유튜브를 밟고 이제 에이전트 어... H님 이렇게 밟고 점프를 와 아니 근데 줄어든 거면은 진짜 족같았겠다 네.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 다 잘 되고 있는데 내가 혼자 욕먹고 싶어 아 이러고 근데 오히려 그게 맞던 것 같아 그때는 사실은 네. 혁준이가 이제 나보다 어리잖아 네. 어린데 사실 혁준이 이제 옆통수 보면 이제 뭐 흰머리가 겁나 많이 났어 진짜 흰머리가 어릴 때 약 잘 못 먹어서 그래요 이거 가짜 사나이 때문 아닙니까? 아 네 원래부터 아 진짜로? 원래 안 했어 네. 차라리 백발로다가 이거 애매하게 둥둥둥 백발로 다니는 것도 백발로 그냥 팍
풀어 이제. 아니 근데 염색 시켜달라 그러지. 염색 검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또 머리 잘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로. 귀찮기도 하고. 예. 근데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별로 없잖아요. 아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며칠 전에 한번 있어가지고 한번 풀었어요 유튜브에. 예. 아. 한번 풀어가지고 뭐. 그거를 사실 이제 보긴 봤는데 예. 야 이제 울분을 토했더라고. 예. 나 혁준이가 이렇게 말을 잘한다 처음 알았어. 그건 맞아.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좋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이런 씨발 이게 말하다가 열받은 거야. 그레이션으로 약간 뭐 이게 뭐 대본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그냥 쫙 들어간 거야. 아, 대본 없이 한 거야? 대본 없죠. 아예 없죠. 처음에 그냥 방송에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열이 받아서 확 들어간 거라서 완전 울분을 토한 거네. 지겹네. 그 약간 좀 대노였어? 중노였어? 약간 처음에 그냥 약간 머리 게임처럼 알죠? 확 올라간 거. 약간 여기서 약간 제로에서 100까지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고 쭉 끓는 점이 원래 서서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확 올라왔지. 그 전기 씨는 이번에 보니까 진짜 제일 어떻게 보면 진짜 머니 게임의 최고 수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쵸. 예, 요즘 뭐... 진짜로 너무 축하할 일이긴 한데. 아, 감사합니다. 3년 만에 반지하 탈출각이 나왔다고. 나 진짜로 수익하고 깜짝 놀랐어. 나 이거 이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에 대한 오해와 아, 그거 진짜 얘기하자 네, 여기서. 수익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우리 카페에 떴더라고 보니까. 아, 근데 이게 루머가 너무 많더라고. 이렇게 부정확한 그걸. 봐봐, 이게 지금 봐봐. 1억 4천 이렇게. 1억 4천. 그러니까 이렇게 찍히는데 이게 솔직히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의 반토막이에요. 반토막에 반토막. 반반이야? 4분의 1은 에바고. 3분의 1. 그러니까 반토막을 해도 더 안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거 진짜 약간 이런 거 보고서 와 야 이 새끼 성공했네? 막 이러면 말이 좀 많은데 아 근데 이거에 한 반토막 약간 그 정도로 약간 이게 슈퍼챗이네. 이게 슈퍼챗이고 이게 잠깐만. 채널 수익인데? 슈퍼챗은 조금 맞잖아. 아니야 형님 그 근데 뭐냐. 잠깐만 혁준아 이거 솔직히 3천만 말도 안 되지 않냐? 3천만은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봐봐 이게 3천만원은 나야 지금 내가 3천이야 이건 말이 안 돼. 아 진짜로? 지금 3천이 찍혔어 지금 딱. 그 8월 리뷰 때 재방송으로 켰는데 그 뭐 600이라고 올라왔잖아요. 제대로 보니까 200이더라고. 내일 그 확인 진짜로? 정산된 걸 보니까 200이더라고. 그리고 사실 또 전기가 또 국내 모든 방송 그 플랫폼에서 국내에서 가장 실시간 시청자 제일 많이 찍은 게 38만이었다고. 그렇죠. 이제 페이커 제외하고. 페이커 제외하고는 뭐 페이커는 아무래도 외국인 시청자가 많으니까. 근데 진짜 네. 이런 거 보면 아 아무래도 또 그분의 힘이 닿은 게 아닌가. 그분이 없었다면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원래 이제 그 앉아 있었던 일으켜 준 게 코트 형님이고 이제 서 있었던 걸 나를 달리게 해준 사람이 김용진이고 네. 너를, 달리는 걸 너를 날게 해준 사람은 그런 네. 느낌이네. 그래가지고. 그 해명 영상 그거였죠. 해명 영상 때였죠. 아 그죠. 그 실시간으로 방송했었고 예. 와 그때 얼마나 했었지 방송 시간? 한 30분? 30분 정도? 그러면 그동안 이제 리뷰도 네. 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제일 네. 많이 번 게 한 영상으로? 한 영상으로? 한 번에 방송으로 그 내가 그 10만 원 정도 되는 거라고 한 화요일 그 어젠가? 엊그저께 엊그저께? 예. 예 아니 뭐냐 그 제가 그래도 형님 노래 홍보하려고 이렇게 그 노래 틀었는데 된장찌개를 좋아해? 예, 와 그거 저작권 걸리더라. 진짜 허용 안 해주더라. 와. 그 노래 두 개 삭제하느라 한 두 시간 걸렸어. 야 그거 내가 먹는 줄 알아? 아니야 우리 작곡가가 먹어. 아, 됐어. 와 된장찌개를 좋아해 작곡가님이 그거 홀라당 싹 먹는 거거든. 아, 그래서 그 유도리가 없네. 저작권 걸려가지고 그 영상 삭제 두 개 눌러가지고. 약간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 매년마다 저작권 막 몇십억씩 낸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음악 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6시간짜리를 하건 막 진짜 20시간짜리를 하건 그거 중에 노래 하나라도 저작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구조예요. 아 이게 진짜 세긴 하네. 와. 이거 톡박으로 수익을 그냥 나도 노래 한 개 내버려야겠다.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저작권 이제 자를 수는 있는데 아 맞다 10만 원 못 잡는구나. 근데 뭐냐 저기 여기 배너에 불펌 금지 써 있잖아요. 근데 네. 이 불펌이 개꿀인 게 저희 영상들을 그 조각한 다음에 이제 그걸 올리면 우리 조회수보다 더 나와. 그 약간 머니 게임의 파편들 개새끼들. 솔직히 제가 한마디 해야 돼 이거 이제 개새끼들 그 진짜. 약간 모기짓도 막
진짜 열심히 막 아디다스 모기가 아니라 그 노브랜드 모기 하얀색 그 서울 집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 같은 모기 새끼들이 그렇게 우리의 수입을 다 가져가는 말이야. 그 거머리 같은 개 새끼들 때문에. 아니 유튜브 편집하는데 바로 편집하라고 했는데 걔들이 더 빨라. 그래. 자막 존나 빨라. 지금 보면서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이거 걸어놓은 거야. 이거 걸어놓고 이게 채널 이 저 워터마크가 찍혀 있으면 요거 가지고 이제 저작권 신고 걸어보면 그 채널 날아가거든. 우리끼리만 먹자. 그러니까 아니 시골 새끼들 그냥 그 뭐냐 10만 원 비교 리액션 이게 그 조회수가 200만인가. 아 맞아 리액션. 아니 내 게 한 30만인가 50만인가 그런데 500만 찍혔으니까. 아무튼가죠 뭐 알고리즘 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영상 다 올리고 나서 재창출해 주시면 돼요. 아 정말 그런 건 많이 없는데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잘해놨지 근데 이거 아 이건 진짜 잘해 이건 잘한 것 같아 진짜로. 아 그리고 이제 또 혁준이 나 오늘 유튜브 많이 봤거든. 네. 보니까 진짜 조회수 장난 아니던데. 아 요즘 다이죠. 삼범이가 이제 그 삼범 씨가 담배 빼고 다 좋다 그러는데 진짜 좀 담배 끊어볼 생각 없나요? 담배는 최대한 줄이려고 전담배부터 하려고요. 이제 전담배 사랑긴 했어 근데 이제 그 처음 입에 대기가 좀 힘들더라고. 이제 스타트 해야죠. 전담배. 진짜 머니 게임에서도 못 끄는 게 담배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여친 넣고 제일 많이 폈지. 아 그렇죠. 네. 담배 제일 많이 폈어요. 아... 네. 먹을 거 줄였죠. 그 안에서 그렇죠. 네. 먹을 거 안 먹고 담배를 폈으니까. 그리고 역으로 이제 혁준이 같은 경우는 삼범 씨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니까 술 먹는 거를 좀 이렇게 술자리 같은 아 거. 술자리 같은 게 이게 술자리 같은 게 되게 뭐랄까요 이게 취하면 이게 되게 저 얼마 자기 얼마 마신지 잘 몰라. 아 자기가 아직 어리니까 얼마나 마신지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되겠네. 걱정되니까. 삼범 씨가 술자리 같은 좀 이렇게 약간 인싸 느낌 나긴 하더라. 좀 사람 좋아하고 맞지. 약간 그래가지고. 아 근데 보는 친구들만 봐요 또. 아니 그리고 이거 사실 나도 이제 오늘 방송하면서 머니 게임에서 좀 그 머니 게임 갤러리 소스를 좀 많이 얻었는데. 혁준 씨가 또 김대란 씨랑 연이 깊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뭐 어떤 영상? 요거 한번 봐봅시다. 네. 예. 요거 아, 머니 게임 그 스님 그건가요? 맞아. 아 그거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더라. 김대란 님인 줄 알고 아니. 이게 전혀 저희 전에 에어프라이어가 들어왔어요. 전기랑 나랑 이제 했었던 네. 거였는데 에어프라이어 통삼겹 꿀맛인데 목소리 아, 그 목소리가 암사동사는 정연성이라고 합니다. 저 불교 다니는데요. 괜찮습니다. 목소리 좀 비슷하지 않나? 비슷하지. 진짜 비슷하네요. 그지. 그래가지고 약간 전기랑 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다 약간 좀 연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 아니, 토크온을 하세요? 뭐지? 내가 어떻게 아냐? 저 2년 전 영상인데 3년 전 영상인데. 그 제일 댓글 추천 많이 그러니까. 받은 게 이거더라고. 목소리의 특유의 억양, 특정 소리를 낼 때 발음 분석해본 걸 결과 100% 네. 김계란님임. 아니 방구석에서 있단 소리를 아니 지가 뭔데 100%라는 통계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진짜 한번 물어봐보세요. 물어봐요. 모르죠. 또 그 방송하기 전이신가 저때가? 2018년이면 아마 좀 이제 피지컬 갤러리 이제 초창기 시절이나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목소리는 되게 비슷하네요.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은밀한 취미라고 막 생각했는데 토크온이 사실 좀 토크온이 낳은 이제 쓰리탑이 있어. 네. 조충재 씨라고 알지? 아, 조충현 아니에요? 조충재. 미안합니다. 조충재는 저. 예. 충재. 아, 조충현 씨. 네. 그리고 또 전기 씨. 네. 그리고 세 명인데 예, 우리 세 명인데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토크온이 낳은 이제 최고의 아웃풋이 아닌가 진짜로. 그런데 오랜만에 어저께 약발방 컨텐츠를 했어요. 예, 다 니 말투 쓰고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아니 좀 약간 따라해도 좀 정석적으로 따라했는데 어쩍저쩍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같은 말투 쓰면서 아니 씨발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들. 토크온 들어가 보면은 전기 말투 따라하는 새끼들 전기 클론들이 존나 많아. 아 진짜 많아요. 저번에 들어가서 너 이거 밝혔어. 너 본 아이디로 들어가 매번 이번에? 아니요 저는 이제 항상 아이디를 새로 바꿔서 약간 은둔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해서 저도 약간 가끔씩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떴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요? 이지랑은 야 전기다! 전기다! 이 갑자기 그 호해 호해! 막 이러면서 너 이제 안 하지 않아? 거의 못 들어가지? 요즘 바빠가지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하면은 토큰 다 접게 돼 있어. 그렇죠. 가장 힘들고 진짜 외롭고 막 그런 시절이나 토큰 하는 거지. 아 근데 진짜. 좀, 근데 궁금해가지고 들어가봤거든요. 방제가 이제 방송에 못 보여주는 방제. 뭐 헤매하는 여자를 때려도 될까요? 막 이런 거 VS 뭐 이런 이런 거라도 말도 안 되는 주제로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아. 예전에 또 제가 많이 했었던. 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어. 사실 전기가 유튜브 안 했었으면 토크온에서 머니게임에서 살인하는 거 허용하는가 그걸로 방파놓고 했을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걸로 개소리 이제 계속하면서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제 좀 약간 좀 민망한 좀 민낯이라고 봐야지. 그쵸. 뭐 여러분들 본성 속일 생각 없어요. 저는 뭐 토크온에서 이제 쌉 음지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네, 내가 좀 그런 고민은 했어. 얘가 100만을 찍으니까 얘가 혹시라도 예전에 토크온에서 말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약간 반사회적인 거랑 엮여가지고 좀 안 좋은 잡음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영상을 싹 다 내릴까? 근데 조회수 올라간 거 보니까 좀 더 빨아야지. 가든 말든 그냥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내가 그거 비공개하고 해봐야 크게 의미 없어. 이미 다 퍼갔지. 그런 거를 원하지도 않고 저는 뭐 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이거예요. 그냥 좋아해줄 사람 좋아해주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해주세요. 저는 제 행동을 보여줄 거고 저는 본성 숨기기 싫습니다. 아, 오케이. 딱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에 또 보니까 SNS 그 기사에 이런 거 나왔던데 그럼 요즘 뭐 전기 씨 거의 요즘 뭐 여신 폭격기예요. 또 어떤 여성분이 이번에 기사 뜬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와 저 진짜 하더라고요. 예. 여자들이 좋아하는 찐따남의 정석. 씨발. 잠깐만. 이거는 보정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 아니 좀 살 빠졌었어 그때. 그러니까 수위 중남 수준의 포션. 그러니까 피부톤이 완전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때는 그 제가 비비 발랐어. 아, 네가 말랐어? 네. 조광일한테 뺨 맞은 시절. 비비 바르는. 그래가지고 이제 찐땀이 매력 뿜뿜 러너야 꽃길만 걷자 이렇게. 아 여기서도 제가 해명. 근데 그냥. 예, 바로 그냥. 아, 이게 아닌데. 아니 이런 진짜 그 약간 채널 중에서도. 뭐 어쨌든 저도 알고리즘 때문에 봤는데 무슨 전기의 식사 예절 이러면서 이제 유사 언론들 약간 저를 포토샵을 굉장히 해놔가지고 약간 이렇게 막 연예인처럼 만들어놨는데 이게 좀 약간 좋긴 좋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에 아 진짜로 나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여신 폭격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기분 좋지 않나요? 기분이 근데 좀 너무 과도한 이 칭찬은 또 사람을 약간 자신감이 아니라 약간 뻘쭘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아, 근데 그 뻘쭘하면서도 약간 어느 순간 이제 계속 들으면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 맞아. 그래서 비 가면서 이제 산 찍어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러니까 진짠가? 약간 봐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진짜 뭐 연애 뭐 아예 할 생각 그런 거 아예 없나요? 진짜요? 아 연애할 생각은 있긴 한데 있어? 아 근데 또 시작이 반인데 시작이 좀 두렵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머니게임 이제 여자 출연자분들 중에서 한 분을 고른다면 내 이상형에 갈지 그냥 한 명. 저요? 저 6번님 가겠습니다. 장난이고. 장난이고. 저는 머니게임에서 했던 여자분들에 대한 그 감정을 솔직히 말아드리자면 아 솔직히 말하면 안 되겠다. 방송이 못 나오고. 네, 장난이고. 아 그리고 방송할 때마다 나 좀 궁금한 게 쇼펜하우어는 누구예요? 이걸. 아 이 새끼 방송할 너 봤어? 방송할 때마다 항상 방송할 때 이런 말이 있죠. 아무튼 마이크 아까 존나 엮였거든. 뭐 저, 명언충인가 봐. 네, 저 솔직히 말할게요. 쇼펜하우어 누군지 모릅니다. 뭐하는 왜요? 근데? 아니, 뭐 하는지 얘 밈이야. 얘 밈 중에 하나인데 약간 뭐 니체가 한 말, 약간 그런 철학자들이 한 말 있잖아. 그런 것들 이제 읊으면서 약간 명언 얘기해주고 그러고 방종을 한단 말이야.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명언 이해 못합니다. 아니 진짜 궁금한 거는 진짜 존나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집에 책도 없더라고 집에 가보니까. 네 그죠. 그 소스 어디서 얻습니까? 일단 그 네이버 맘카페 블로그 네이버 맘카페 블로그 좀 많이 아니 하나만 돼. 아니 보통 명언 치려면 이제 구글 같은 데다 명언 치고 막 그러잖아. 맘위키라든가. 근데 씨발 맘카페 찾는 거 씨발. 네. 구글 뭐 이런 거 많이 검색하고
아, 나 진짜 너무 웃겼네. 근데 약간 그런 명언을 들으면 좀 약간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시청자들한테 좋은 말을 전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일석이조다라는 개념으로 했었어. 그러면 방송 그 시작 전에 정해놓고 마지막에 말한 거야? 아, 원래는 처음에는 좀 정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귀찮아지더라고. 즉흥적으로 하다가 좀 말 버벅이고. 사실 우리 같은 토크언너들한테는, 토크언너 출신들한테는 메모장이 있죠. 단어장이라 그래. 네, 거기서 누구랑 어떤 상대방이랑 말싸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는 거지. 드림 몸 그러니까 같은 거. 내 무기 같은 거를 저장해놔서. 혁준이는 조금 생소하긴 할 텐데. 네. 야 진짜 이제 이 사람도 이상하네. 뭐야 이거. 전통 전동고라니는 뭐. 전 별거 아니지. 여기 나도 일어났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은 행동이 된다. 나 이런 거 존나 적어놨지. 아 진짜 다 적어놓는구나. 아, 왜냐면 이게 진짜 머릿속에 단어가 다 들어가기 존나 빡세. 진짜로 고학력자가 아니면. 아, 저도 이제 메모장 어플로 이렇게 이용해서 저 원래 킬로바이트로 되는데 와 메가바이트가 되네. 맞아. 메가바이트가 돼버려. 텍스트로 메가바이트 찾는 게 존나 어렵거든. 진짜 한 몇 년간 그 모으다 보니까 메가바이트가 되더라. 와. 자 이제 머니게임 얘기 좀 해봅시다. 아, 예, 아, 모였으니까. 예, 유동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머니게임 유동분들이 또 궁금해하신 게 또 있기 때문에. 시사회 끝나고 사실 중압감을 좀 느꼈나요? 시사회 끝나고 뭐 진용진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모두가 저한테 악플 축하한다. 이제 나 빼고 나 빼고 나 진짜 형이랑은 나 빼고. 이제 저랑 이제 형 제발 같이 먹어주세요. 형 좀 같이 먹어주세요. 이 새끼 두려워했어. 아 두려워하자. 거기서 표현 안 했죠. 근데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지 자기도. 아 혁준이한테 그러면 욕을 좀 같이 좀 이렇게 아, 같이 장, 먹자. 장난이죠. 장난이고 약간 그냥 이렇게 했죠. 아 저는 근데 항상 말했던 게 이거였어요. 혁준이 형 이 룰북을 산 건 남들이 봤을 땐 트롤일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이거 진짜 베스트다. 이거는 방송감 진짜 인정하고 이건 진짜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행히 민심이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사실 전기 연애 썼던 얘기지만은 전기가 그랬었어요. 저 그냥 나락할 생각을 한 건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전 솔직히 제가 뭐 다른 분들처럼 악플을 먹고 욕을 먹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해놨잖아. 대응 컨텐츠를 해놨어. 악플 먹을 때 컨텐츠 준비해놨어. 아 그걸 대비했었어? 네 그죠. 아 좆될 걸 대비했었구나. 아, 약간 이제 맞는 돌이 안 아프게끔 이제 웅크리고 있었죠.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약간. 얘가 만약에 지금이랑 반응이 달라서 얘가 진짜 나락을 갔어. 출연자들이나 이제 그 제작진들 생각에 똑같이 그랬으면 얘는 오히려 쳐 웃으면서 친구들한테 나가 꺼져 이러면서 그랬었을 것 같아. 들어와! 그러니까. 광기. 그렇지. 그렇죠. 또 음지방송 원툴처럼 시작할 새끼야. 너 한번 와봐. 악플로 두들겨 채팅창이랑 싸우는 거. 아 진짜로 이렇게 돌을 그냥 맞는 게 아니라 탁구대로 이제 리시브 돌 돌아오면 리시브. 아 나 진짜 너무 웃기네. 네, 리시브 컨텐츠까지 딱 준비를 했었는데 왜 떡상하지? 이거 물음표 뜨게 됐어. 나도 사봤다 이거 산다고 하니까 왜 화로하지? 뭐지? 왜 이래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죠. 야 진짜 반전이긴 진짜 반전이긴 하다 진짜로. 요즘 잠은 잘 자나요? 아 잠이요? 요새 좀 꿀잼 사건이 많아서. 꿀잼 사건이 많아서. 요즘 또 오늘 또 뭐 한 개 뭐가 또 올라온 거 그거 그 공지가 공지도 올라오고 막. 공지를 사실 저희가 봤죠. 저희 이제 방송하기 전에 보기는 봤어요. 이제 봤는데 각자 이제 뭐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의 반응은. 그렇죠 그렇죠. 좀 애매하죠. 그럼 반응에 대해서는. 근데 진짜 유쾌해지시려나? 왜 갑자기 이렇게. 근데 사실 두 분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약간 처음에는 좀 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놔버리고 그냥 즐기는 그런 느낌에다가 혁준 씨도 그래서 오늘 쇼츠 영상 올린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뭐 저도 이제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제 손은 예전에 들어왔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시위들 쳐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저는 즐겨야죠 뭐. 그러면 아마 지금 보고 계신다면 뭐 영상 편지 한번 그럼 전기 먼저 나부터 할까요? 전기 나중에. 밥은 드셨나요? 예, 잠은 자주 주무시고 계신가요? 예, 참 이게 힘드시겠죠? 예, 참
버티면서 저도 이게 1년 전에 힘들었어요. 1년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파이팅. 어, 예. 오히려 이렇게 다독여주는 또 이런 게 저희 이제 오늘 성역 없이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예, 예. 정기 씨도 뭐 한마디 하자면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할 수가 없죠. 야무지게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발 빼고 슬슬 이제 팝콘을 뜯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저는 이제 그치 약간 좀 약간 타겟이 바뀌는 느낌이 예, 약간 이제 체인지가 돼가지고 약간 그 철권에서도 캐릭터 변경하면서 이제 때리고 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저는 이제 콤보 많이 넣었고 다른 참가자로 이제 타겟이 다른 사람으로 이제 또 돌려졌으니까 이제 저는 좀 방관자의 입장에서 좀 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막 갈등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 말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말할 때는 이제 오해라고 얘기 아 오해야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구라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 머니 게임은 오해가 많았나요? 구라가 많았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라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뭐 약간 좀 연결돼 있는 게 많은데 아 근데 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끼리 싸우는 거 어? 와 재밌다 진짜 와 아니 근데 카톡에서 그런 말을 했어? 약간 뭐 아예 모르는 거야 그런 부분은 네, 이게 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까면서 이렇게 네, 지금쯤 제가 만약 나락 갔으면 아마 군대 아 이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여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지금 얘기해 좀 안 되고 자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약간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분한테. 네. 네. 예. 머디 게임 내에서 모든 내막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사실 우리끼리도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환부들에 대해서 아직 서로 모르는 게 좀 약간 오해가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두 분한테 이제 물어볼게요. 아 혁준 씨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무릎은 꿇은 겁니까? 꿇린 겁니까? 아 꿇린 건 아니죠. 꿇은 거죠. 네. 아 스스로. 네. 근데 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정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저도 그냥. 저도 근데 네, 바로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바로 앞에서 그냥 꿇은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저도 이렇게 무릎을 꿇어봐서 아는데 한 5분 지나니까 제 무릎이 아프던데 그 다리가 좀 이게 피가 안 통하고 왔다 갔다 했지 뭐 무릎은 얼마나 꿇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얼마나 꿇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죠. 중간에 잔소도 받고 사실 우리 같은 돼지들은 그죠 네. 약간 오래 꿇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로 약간 피가 안 통해 푸르릉댕해져 맞아 약간 무릎 꿇다가 약간 이러고 약간 무릎 좀 세우고 맞아 그러면 먼저 꿇은 거 아니면 그 용진 씨가 이제 꿇고 나서 이렇게 꿇은 건가요? 기억이 잠시 안 나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진짜로?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사실 무릎을 꿇는 것도 그냥 갑자기 너무 이제 허탈해갖고 팍 꿇는 경우가 있고 네. 예 영화 같은 데서 진짜 뭐 그런 경우가 있고 그죠. 내가 스스로 하 이러면서 꿇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예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거의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아, 좀 되긴 했네. 너무 한 3, 4개월 지났고 그 순간에 금방 만났기 때문에 확실히 꿇긴 꿇었던 네,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퍼포먼스로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합의가 잘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킹 무릎 춤. 아, 오킹 씨 이렇게 도는 거. 무릎 춤까지. 야무지게 처음까지 그냥 횟수를 내줬는데 아이 그분이 100만원 던져줬으면 했지 랍스 다리 한번 던져줬으면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그 이제 6번 참가자님의 이제 그것을 들려드림 이제 그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많은 또 내막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육지담 씨를 바로 용서했어요. 진짜 존나 네. 쿨하게 용서했다고 하더라고. 그 여성 참가자들끼리 이제 약간 좀 히덕거리면서 조리돌림 했을 때 심정이 어땠어요? 솔직히 뭐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시죠? 그 통화 내용에서 아 그 통화 내용에서 통화 녹취 말씀이신가요? 통화 말씀이시죠? 녹취 아 녹취 보면서 나를 욕하고 이런 거 근데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저희도 욕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전화하면서 욕했어 여자들 아 남자들도 욕을 했었구나. 아니 솔직히 녹취하면 멋있대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건 다 괜찮아요. 약간 솔직히 그 얘기해서 서로 거기서 이제 저는 생활했죠. 와 그 사과했는데 안 받아주면 저는 그냥 딱이 때리려고 그런 장난 같은 거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런 녹취나 그런 근데 녹취나 이런 거를 다 까면은 솔직히 친구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욕하는 거라 그런 거면 진짜 문제 될 얘기도 되게 많고 저는 서로의 전화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구만 그럴 수도 있겠다 다 이해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약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매너가 없었죠. 약간 그 녹취록에 무슨 그 화장실 소리까지 다 들어가고 그런 거 좀 있었던 거 같지. 와 이거는 진짜
어떤 경우를 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솔직히 넣을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잖아. 잘라내려면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솔직히 그 뒷부분이나 육지담 씨가 그런 우리를 욕했던 부분 마지막에 저 새끼들이 뭐 하면서 이런 부분도 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넣어서 저는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래서 육지담 씨 육지담 씨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순수하신 것 같아. 약간 좀 순수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사람.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짓을 못하지. 맞아. 그건 맞아. 진짜 사과해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친구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뭐 어떻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육지담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육지담님한테는 순수하단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그 이해 못하시는데 어떤 의미로 순수하다 그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또 좀 진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무거운 질문인데 이거는 네. 정기 씨한테 물어볼게요. 예. 군대로 보내버리겠다 해서 군대로 보내버리면 되지 라고 했던 그 그쵸?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뭐 쿠팡맨도 아니고 이게 로켓 프레셔로 뭐 바로 군대로 바로 입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입영 신청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뭘 맞지? 아니지 그 말이 맞아. 왜냐면 입영 신청을 해야 들어가는 거고 하는 건데 뭐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아니, 사실은 군대로 와 바로 이렇게 해서 이명 김로노가 되는 게 아닌데 갑자기 이제 갑자기 이제 군대로 보낸다고 하니까 어? 병무청 직원인가? 아니 근데 그 사과 받았어요? 아니요 아직 연락 안 왔어요. 아직 연락이 안 왔다.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미안해서 말하기 너무 창피하고 내가 이 칩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한 가지 대단한 게 처세술이 또 왜냐하면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상대한테 갑자기 이제 좋아한다고 어? 말라고 막 갑자기 이렇게 합방 같이 하고 뭐 이런 게 약간 좀 아, 제스프리 내 사랑 아니 그렇게 죽이고 싶어 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내 사랑에 대해서 날 좋아하면 마음고생 많이 할 텐데 내 사랑 저 같은 상남자들은 또 근데 그때 그 썸네일이 좀 달달했어요. 맞지? 약간 달달했어요. 예. 근데 또 주벳이랑 주벳이 이제 포켓몬. 네. 아 아닙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이런 그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게 출연자 내부에서 정보권이 있고 정보 공유권이 있습니다. 네. 예. 정보 공유권 때문에 약간 오해 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보 공유권에 대해서 제작진한테 이제 얘기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된다고 했다 안 된다고. 근데 그런 내용이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작진은 정보 공유권에서만 대해서만 죄송합니다. 정보권에 대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했어. 제작진은 네. 예, 정보 공유권 같은 존나 어렵네. 정보 공유권에 대해서는 네. 이거 누가 진짜 본인 머릿속에 생각해가지고 아 그렇죠 100%죠. 네 그건 100%예요. 정보 네. 공유권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건 100%고. 그런데 약간 이거 저는 그 파이 씨가 얘기했을 때 뭐 이거는 부당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뭔 개십소린가. 근데 사실 그 정보 공유권 때문에 이틀 동안 존나 빡친 거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해? 뭐 때리든가 뭐 어떻게 해? 고소하든가 나 너무 정보 공유권 근데 거. 그렇게 피해봤으면 피해자는 그 이제 정기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건 약간 머니 게임 외적의 얘기인데 이게 제가 사실 방송에서 언급을 해버렸어요. 예, 그 정배우 씨 적용 영상으로 고소를 먹고 정확하게 합의금을 얼마 정도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네. 600만 원 안 됐었죠? 550. 550. 네. 네. 아니 저도 원래는 이제 상남자답게 아, 나 씨발 끝까지 가봐야겠다 했는데 그 경찰서에서 취재를 하는데 그 원래 보통 이렇게 고소 작성하면 이렇게 좀 한 이 정도 두께 한 0. 태어나 처음 갔지 경찰서. 예, 네, 아니 근데 그 2018년부터 했던 욕이 한 그 종이 두께가 한 2cm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솔직히 제 책임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얘한테 얘기를 했었어. 야, 그 저기 혹시라도 정배우랑 뭐 그런 껄끄러운 일이 생기면 내가 얘한테는 얘기해 놨다. 고소하지 말아달라. 연락처 못 알려준다. 근데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처 알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일단락 됐는 줄 알았는데 고소를 했더라고. 내가 얘한테 나중에 얘기 드는 거야. 나중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합의금 같은 거 있거나 그럼 내가 내겠다 그랬었거든. 사실 벌금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근데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나 깜짝 놀랐었네. 아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정배우님. 스파링 한번. 아 진짜요? 아 내가 질문에 있었어 이게. 진짜로? 불편하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주먹이 운다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아직도 그 링에서 한번 붙어보고 싶냐고. 요즘 이제 또 레카에서 탈피를 하셨더라고요. 약간 당 정배우로. 근데 이제는 좀 붓기는 체급차가 좀 나지 않나요? 체급차가 좀 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 근데 진짜로 좀 약간 상남자 본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기씨 같은 경우는 네네. 예 실제로 좀 치나요? 아 치죠. 예. 우선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난 이 말이 존나 역겨운 게 뭔지 알아? 혁준아 봐봐. 이 새끼를 보면은 아니 씨발 이 기타만 잡고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타 튕기던 새끼가 네가 무슨 손을 써 이 개새끼야. 말 맞아들하고 있어. 아니 좀 치긴 치네 기타를 맞지. 아니 나 이제 살 좀 쪘네. 이때부터 이때부터 약간 좀 달라진. 아 씨발 이거 저 기타로 뭐 언제까지 쓰냐? 지금도 있냐? 아니 지금도 집에 있긴 한데. 아니 근데 진짜 전혀 학창시절 때 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왜 자꾸 상남자 그러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배웠나요? 네 운동 전 실제로 살인무술을 좀 배워서 네, 정확히 이제 에어로빅 2달 에어로빅 2달 필라테스 4개월 이제 요 정도 살인무술 요 정도 살인무술 배웠으면 지방을 그냥 보내버리겠습니다. 아니 뭐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뭐 누구랑 유튜버랑 이렇게 좀 뭐 마찰이 있거나 그러면은 말씀하세요. 그냥... 바로 링 잡아라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UFC 경력이 10년 정도 시청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또 이건 좀 되게 머니게임 갤러리에서 너무 두 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아기 땡땡단이라고 아기 땡땡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사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머니게임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내용이 너무 웃겨가지고 좀 가져와 봤어요. 좀 읽어드려도 될까요? 아기 땡땡단. 아기 땡땡단. 아기 땡땡단. 여러 참여자 이름이 붙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폰으로 읽어드릴게요. 폰에 사진이 있으니까 어차피 읽어드리는 거고 방송하면 못 보여드립니다. 좀 애매하죠? 그죠. 자. 좀 근데 좀 수위가 좀 세요. 이 박쥐. 예. 뭐야. 조금 셉니다. 예, 좀 셉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이 주배타. 목회따이네. 조찐따 한남듀오 전공 이 두 새끼 때문에 우리 착한 땡땡이가 무지몽매한 개돼지 군중한테 집단 린치 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가 끓어오른다. 특히 전공 듀오의 양아치 앞잡이 좆돼지 코트 새끼. 난 이 돼지 새끼가 숟가락 올릴 때마다 모니터 부술 뻔. 나쁜 새끼들은 끼리끼리 모인다니까 리얼. 김계란 선생님, 공돼지 저 새끼 인성교육부터 다시 줘. 아, 형님 근데 진짜 약간 형님의 어떤 그 시청자들의 이미지가 거의 그 수컷 목이 각다기 수준의 아니 근데 사실은 피를 빨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야무지게 빨자. 그렇지. 어차피 빨라면은 안 빨아도 욕먹었잖아 이미. 욕먹었으면 더 빨아야지. 정국진 씨 보고 계신가요? 기왕이면 제가 더 성공한 모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에서 아디다스 모기로. 줄 그어지고 이제. 맞아, 이런 게 사실 성역 없는 토크야. 맞아요. 모기씨도 할 수 있지. 그죠. 저는 사실 전기 씨랑 통화할 때마다 전화 끊을 때마다 우리 밈처럼 그런 게 있어요. 끊어 병신 돼지 새끼야. 근데 어제는 좀
눈물 날려고. 아니 예전에는 이 새끼가 나한테 욕을 하잖아. 재밌었어, 웃겼어. 그래가지고 아 이 새끼 존나 웃기다니까 이러고 전화 끊었는데 나중에는 뭔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야. 약간 병신돼지가 진짜 진심인가? 쪽으로 상상 한번 보자. 여러분들 이거 아니 이 새끼 눈치를 보게 돼 씨발 진짜로. 아, 너무 잘 돼갖고 학창시절에도 이제 아 10만 명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 아, 10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사실, 이제 예. 부모님이랑 싸우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갈 때도 뭐 이렇게 살짝 닫았는데 바람 때문에 쾅! 아! 다시 열어서 들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처럼 맞지. 예.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이 이제 좀 약간 반항하면 처음에는 아 뭐 사춘기 같구나 귀엽네 이런데 자식이 너무 잘 됐어. 자식한테 어떤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야. 근데... 그런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한테 눈 한번 딱 이렇게 올리면은 부모 입장에서 왜 그러니? 아 근데 이제 또 부모님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그 방송을 부모님 예 들키기 전까지는 그 방송한다는 걸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제가 또 아 그러네. 사실 어떻게 보면 얘 진짜 네. 가족 얘기가 그러니까. 전혀 안 났어. 아예 제로였죠. 아 네. 그래서 그 제 컨텐츠가 솔직히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기. 아무래도 또 제가 또 집에서는 약간 그치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어디 뭐 우리 저 건우 뭐 한다던데? 전기? 봤는데 이제 요도남? 뭐야 요도가 거기에다가 이제 뚱녀를 뭐 경기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 오라로 걸린 거 다 봤어 친척 나 알아 오라로 걸린 거 아 괜찮아 아니 사실은 너보다는 혁준이가 더 천재야. 나 솔직히 어저께 봤는데 여기 혁준이 약간 발작 포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거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 그것도 봤으려나. 확대했나? 잠시만요. 이거 앞으로 정지될 수 있어요. 예, 안 됩니다. 명작이죠. 예. 예. 아 이게 제 유튜브 아니에요, 맞죠? 제 유튜브 아닐 거예요. 예. 아 진짜로 아니 이게 존나 웃긴 게 혁준이 방송하고 있을 때 누가 저 반응한 게 있더라고. 네. 이걸 또 역캠들한테 뿌린 케이스가 있어요. 아 진짜로 역캠들한테 뿌려가지고 반응 보면서 예, 저한테 다시 그걸 또 보내요 반응을. 예. 예, 그럼... 개새끼야! 이거 아마 4-5년 전이래. 아 진짜? 아, 벌써 네, 그러게 됐어? 네. 아 저 때죠. 네. 저는 저 유튜브 그 메인 영상이 5나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 기부를 거부를 받았어요. 네. 아 진짜로? 네, 약간 저 기부를 좀 하려고 1,000만 원 기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저기 저 돈 안 받겠다! 기부를 나 거부 안 나 처음 봤어! 살면서 기부를 거부를 내가 처음 봤어. 아니 그 뭐냐 짤 중에서 혁준이 형 그 뚱뚱한 상태에서 그 이렇게 흡하면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그 배가 홀쭉해지는 그 영상이 있는데 아 그거 이제 나름대로 살 빼서 잡으신 스타일이었어. 약간 몰라하더라고. 계극겸 만약에 진짜 그때 상태로 머니게임이 나왔다면 아마 전공듀오에서 전이 빠지지 않을까. 아, 이건 장난이고 그지 그지. 네. 아 근데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 당시에 혁준이가 별명이 있었더라고. 아 맞죠. 젖뿌리 영감. 아 맞아요. 젖 때는 역캠도 아니지 젖을 팔았으니까 예, 전 한번 잡아주고 천원 받더니 한번 잡아주고 젖뿌리 영감이라고는 예. 그 저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예. 아 존나 웃기던데 진짜로. 전기 이번에 그 보니까 그 테스토님이랑 콜라보 방송 했던데 네. 합방 어필하고 싶은 유튜버 분 혹시 있나요? 합방 어필.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 많이 보니까. 합방 어필 누구야지? 저는 뭐 딱히 별로 없는데 그냥 티키타카가 좀 잘 되고 재밌는 컨텐츠 있는 사람이면 전 누구나 환영이고 저는 뭐 컨텐츠 뭐 약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 정기님 이거 너무 월클돼서 내가 그 합방 요청하긴 좀 그런데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 그렇지. 부담스러운 여러분들 그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일단 메일로 넣어주세요. 그 판단은 제가 하니까. 맞아. 와도 딱 구독자 누구라고? 못 들어봤는데 딱 클릭해 딱 들어가 봐. 아 뭐야 학고잖아 이러고 다 치워버리고 학고여도 상관없는데 학고면 이제 컨텐츠가 약간 재밌는 거면 전 진짜 학고여도 아 진짜로? 재밌으면 좋은 컨텐츠면 얼마든지 네, 좋습니다. 아이고 재규어님 474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4747개 1000개 이상급은 그래도 좀 언급을 해줘야 되긴 예예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좀 다른 질문 한번 볼게요. 아 맞다 전기씨한테 또 질문 하나 더 가도록 할게요.
저나 전기 씨나 레카 성향이 좀 짙은 편이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100만도 찍고 있는데 이전처럼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이 좋아. 우리가 사실 뭐 호사갑 이러면서 딱 이런 얘기 남 얘기하는데 이거 레카나 다름 없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그냥 딱 말이 호사가지 그냥 사람들한테 뒷담쟁이. 약간 맞아. 사실 나도 존나 빠여서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근데 굉장히 달콤한 유혹인데 앞으로 뭔가 좀 이제 방송하다가 어떤 누구 사건 사고 났대 하면서 시청자들이 뻐꾸기질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누구? 옳지 하면서 너는 일부러 들어가서 하잖아 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달콤한 유혹들 어떻게 할 건가요? 아 이거는 아무리 덩치가 좀 커졌으니까 그렇죠. 남 이야기가 좀 그럴 수가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제 어떤 영향력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런 거는 최대한 자제해야죠. 제가 또 아 그래서 그 윽방님한테 죄송한 게 아니 윽방님한테 제가 진짜 죄송한 게 아니 솔직히 제가 진짜 학구 때 11만 유튜버일 때 그게 조회수가 한 5만인가 10만 나온 영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병신 그 학구 새끼가 뭐 평가 하나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떡상하니까 그 윽방님 영상이 아니 갑자기 그 조회수 어떻게 됐죠? 그게 막 100만이 100만이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윽방님한테 괜히 이렇게 또 아 이게 죄송하더라고 이게.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이 새끼 안 지우고 있어. 아, 또 던져.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커뮤니티에서 제 평가가? 제가 윽방님한테 했던 멘트들이 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우긴 좀 아까운데. 그럼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좀 약간 자제를 해야겠네. 그죠. 앞으로 윽방님한테 진짜 죄송하고 지우진 않을 거죠? 윽방님 나중에 복귀하시면 컨텐츠에 나오겠습니다. 진짜로?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래서 모서리에 돌 던지기 컨텐츠 약간 물수제비 컨텐츠 같은 거 오히려 그렇지. 백화점 가 400만원 플렉스라든가 이런 거 괜찮잖아. 400만원짜리 모텔에서 자기 약간 이런 컨텐츠 한번 하면서 자 뭐 또 다른 질문부터 해볼게요. 상금 엠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민감한 소재죠. 상금 엠빵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그 남자들끼리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혁준이 형이 그 남자 4명에서 동맹을 해서 엠빵을 하자. 그리고 2명을 탈락시켜서 2명에서 우승을 해서 나눠주자라고 했는데. 아, 남자 출연자들끼리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우승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가오가이 형이나 준영이 형이 막 이렇게 연락을 해요. 우승했지? 그래서 돈은 하면 이제 바로 차단. 그렇지. 아, 진짜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 그 룰이 있잖아. 룰이 있잖아. 그 안에서 어떤 거짓말이든 상관없다. 저는 만약에 진짜 우승했으면 바로 이제 차단 버튼 누르고 시사회 때 일 때문에 못 가서. 일 때문에 못 가서 이제. 아니, 이거 법적으로 상관없겠네. 아, 없죠. 그치. 거기 룰 자체가 그랬다고 하니까. 네, 없죠. 저였으면 솔직히 돈 안 줬어요. 그냥 그걸 왜 현실에서 주고 왜 억울해하고 아니 그냥 아니 뭐 줄 거면 주고 그냥 심하게 하고 그럼 만약에 혁준이가 역으로 전기한테 그렇게 했다면은 아 저도 그냥 뭐 감내하죠. 감내해야지. 근데 우리 둘이 끝까지 남았잖아요. 근데 한 명 더 떨굴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서로를 무조건 싸서 무조건 제가 만약에 이제 혁준이 형한테 배신당해서 이제 상금을 못 받는다 그냥 아이 씨발 하면서 이제 혁준이 형 그 채널 비추 테러 내가 존나 욕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이제 게임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담배 한 대씩 피고. 그렇지. 뭐. 나도 이제 그 비흡연자지만 그냥 시가로 그냥 담배. 혁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엠빵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자진 사퇴한 사람들한테 줄 필요 없었어요. 저는 죽어도 안 줘요. 저도 만약에 이렇게 다시 달라고 한다? 전 오히려 제가 달라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 입장은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도 카메라 안에서 있어야 됐다. 그렇죠. 근데 내부적으로 맞죠.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퇴소가 된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엠빵에 대한 얘기가 오간 거니까 게임 내에서 깰 수가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짓을 해도 깰 수가 맞지. 없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밖에서 이미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고 들어와 버렸으면 그걸 어떻게 깹니까 게임 안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 존목 게임. 존목 게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진짜 역시 약간 이런 거 같아요. 약간 돈이 걸리니까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된 게 아닌가. 그거를 사실 연출한 게 아니었나. 근데 진짜 머니 게임의 어떤 결말이 그 후에 어떤 그 폭로전 이런 것도 결말을 주는 거였으면 와 이건 인정.
아. 근데 뭐 나름대로 또 교훈들을 다 얻었으니까. 아, 그죠. 네. 이제 뭐 잘 될 일만 남았고 이제 뭐 두 분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소가리 할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제가요, 제가요, 저 지금. 아, 혁준이 빡친 거 진짜 놀랬다니까. 아, 참.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제 좀 약간 좀 무거운 얘기 들었는데 요 정도까지만 하고 예, 오늘 사실 여러분들 예, 몰래 온 손님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래 온 손님이 한 명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사실 정기 씨가 100만 찍었잖아요. 네네. 예예예. 예, 예. 100만도 찍고 했는데 제가 사실 뭐 수익표 보니까 난 저게 진짜인 줄 알고 이 새끼 나보다 많이 벌었네. 그래서 내가 얘한테 선물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아, 어떻게 그쵸? 보면은 네, 큰 선물 이미 주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이제 뭐 주나요?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예. 엄청난 뭐 그런 네. 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네. 예 제가 전혀 연관도 없는 분들이지만 예 좀 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와, 축하 예. 영상을 또 설마 그분 나와요? 그거? 설마 90kg 남진 걸? 야 정기야. 100만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한다. 3번 참가자 박준 형님. 이제 바퀴벌레랑 살지 말고 이사 가자. 항상 형이 사랑한다. 아, 근데 준형님, 준형님 같은 경우는 야. 왜 항상 여기 털털애기가 되게 많지? 솜쟁이. 바로 뒤에 저 개가 있는 거 같은데. 솜쟁이. 솜쟁이. 진짜. 쿠쿠쿠루 박준형님. 예. 생겼어. 거기선 좀 이게 다르게 나오던데. 준비 없어졌어. 비위 바르나 봐. 마음 고생 안 해서 그런가 보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정기야, 100만 구독자 너무너무 축하해. 너무너무 100만, 말이 100만이지? 100명이 만덩어리. 그러니까 가오가이 씨 존나 빡대거리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 초면에 죄송한데 가오가이 씨 초면에 죄송한데 100명이 100개 있어야 만이 되는 건데 100명이 만덩어리면 100만이잖아. 맞네요? 맞네? 맞네요! 맞네? 죄송합니다. 예예. 예. 제가 다 빡대거렸네요. 예. 어쨌든 간 너무너무 축하하고 반지하에서 네가 바퀴벌레들과 뒹굴고 살면서 네가 그 머릿결에서 말했던 간절함 그게 지금의 널 만들지 않았나. 너무너무 축하하고 난 절대 너한테 빨대 꽂을 생각 없어. 빨대 꽂지 않을 거야. 하지만 먼저 전화 준다면 다 신호하고 갈게. 근데 빨대...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야? 진짜로 스컬 이거 실제로도 스컬을 많이 외쳤나? 예, 봤어. 지겹도록 하루에 한 100번씩은. 아 진짜로? 아 스컬이 뭐야 여러분들? 스컬? 모르겠어요. 스컬. 아무튼 예 가오가이 씨 감사합니다. 최근에 뭐 그 저기 뭐야 그 광고 영상도 찍고 하셨더라고. 아 그 꽃게야. 꽃게. 맛있어 보이던데. 아 그죠. 자 다음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혁준 3번. 예. 3번 씨랑 그 전기 100만 축하 영상을 찍어준다고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나루도 있네요. 네. 또 이렇게 또 고양이도 같이. 나루는 누구 고양이에요? 제 고양이죠. 네. 아, 혁준 씨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귀엽더라고요. 같이 자랑하고 있는데. 아, 집에 가봤어? 자주 와줘. 자주 와줘. 몸을 같이 또 이렇게 월계에서 같이 하루 이름 또 친구가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동생이죠. 친한 동생이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100만 300만까지도 확실하게 파이팅 하면서 네, 파이팅! 파이팅! 바로 옆에 사람한테 근데 삼범씨랑 사나요? 아니 살진하고요. 어. 그냥 뭐 집에 놀러와가지고. 아 네. 집에 가까운가 보네? 아니요 뭐라요 이사이고 저는 이제 성내동. 네. 아 진짜로? 반대편이죠. 네. 거의 맨날 보는 것 같아. 그럼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왜 이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희가 광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저희 광고 저희 광고주분이에요. 광고주분이고 예,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아, 재규현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래하는 부츠님의 회장 그리고 논리왕 종기님의 팬 서현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종기님께서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였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고 응원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왕 정기님과 특별한 인연이 되어서 저희 회사 CF 커머셜 필름을 광고 촬영을 정기님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모습, 재밌는 광고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 광고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분들에게는 5,000만원 상당의 이벤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계약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단가를 좀 올려야겠는데요. 100만 명의 팬이 생긴 만큼 양질의 컨텐츠, 아주 즐거운 컨텐츠 지금처럼 많이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수투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걸 하나 준비했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별풍선 3만 개가 터지면서 저는 뿅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안 오는데? 하나, 둘, 셋! 슈르륵! 안 터졌는데? 소트님께서 3만 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집 오늘 10원도 안 들어오는데. 죄송한데 왜 포트님 지갑에 아 근데 뭐 또 광고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 텐데 또 재밌는 광고 영상을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혁준이랑 전기랑 같이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은 기대해 주시고 광고 처음 아니겠습니까? 아 그죠. 예예예. 그래서 그때 광고 영상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사실 그 키오스크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아 키오스크 코로나 때문에 그 앞에서 하는 거. 근데 사실 키오스크가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 이유가 나 오늘 이 글 보고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26살 먹고 카페 처음 가봤는데 알바 누나 앞에 주문기가 있어서 만지작거리다 뭔지도 몰라서 5분 동안 헤맸는데 뒷사람이 아 씨발 이러길래 밖으로 도망침.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키오스크를 좀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오스크 많이 좀 알려주시고 키오스크죠. 자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영상 또 있나요? 마지막 영상 설마 그분인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키위가 돼버려 비켜버렸습니다. 오늘 정기님이 100만 있으셨다고 해서 너무 축하드리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는데 정말 그 정기님의 화려한 언변이나 화려한 그 말술, 말술이라 그러죠? 말솜씨 너무 감격받아갖고 말술이 아니라 진짜 크게 말솜씨 말솜씨 진짜 말하는 게 했는데 뭔 게임이 끝나자마자 이게 방귀 커버야? 저걸 어디서 구해왔네요. 그만큼 폭등하는 그런 독자들을 보고 이분처럼 되고 싶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번 화술이라 그러죠? 네. 네. 말술 말 말술 주십시오. 이분도 400만 1000만까지 그냥 세계로 쭉쭉 빠져나가는 정기님이 되시기 바라면서 축하드립니다. 빨리 10만이라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할 말 없으면 근데 좀 갑니다. 땀 왔네. 지금 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나와 주세요.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거 온다. 예. 큰 거 온다.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와! 반갑습니다. 예. 와, 진짜 와. 아우를 끌어. 야, 존나 하네. 아우를 끌어. 아우를 끌어. 이거 마피아 버스 같은. 예. 야, 하와이 약간 그 폭탄으로 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우리라고 해서 과일 많이 먹으면. 와, 아니 근데 진짜 둘이 처음 보죠 다. 예, 예. 아, 네. 영광이 계셨는데 지금 거리 있긴 했는데 보지를 못했죠. 예.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 강희병김. 커니병기가 머니게임에서 진짜 실제로 썼던 거야? 네. 와 근데 이거 부서질만 한데? 너무 약해요 진짜. 내구성이 너무 쓰셨나요? 이거 제가 잠깐만요. 머니게임 끝나는데 또 똥냄새 맡아야 되잖아. 이거 새거야 정말이야. 이거 새거야. 아니야 새거야. 새거 다 처음 보는구나. 네. 하루만 버티지 새끼야. 그러니까 진짜 똥을 싸야 되는데 커튼도 막 엉덩이가 비치고 아 몸뚱아리가 너무 아니 컨텐츠 안 들어가잖아. 솔직히 간절함이었으면 이것도 생리현상 이건 좀 해봐. 너무 민폐일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진짜 부서질까요? 일단은 뭐 이 의자를 가지고 오신 건데 여기 앉으세요. 네, 오늘 여기 앉으려고 제가 이제 앉으시고 엉덩이 힘 좀 줘야겠는데 설마 다들 왜 기대하시지? 앉아 예.
네, 조금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머니 게임에서 네. 진짜 와. 아, 근데 진짜 그 오디오 괴물이 아니라 비디오 괴물. 비디오를 꽉 채워. 아이. 어, 비디오 괴물. 비디오 괴물이야. 예. 와, 이제 현빈아 지금 몇 킬로지? 지금 10킬로 빼갖고 244입니다. 예. 244. 몇 킬로지? 저 이제 100한 3, 4 라인. 나 115인데 우리 둘이 합친 거가 더 나가네. 그런데 나 115거든. 115, 114. 아, 104. 어. 네. 거의 건장하신 와. 분들 아닌가요, 지금서? 예. 우리 둘이 지금 같이 퓨전해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157에 둘이 합쳐도 안 돼. 아, 딱 그 정도면 되겠다. 와. 둘이 복수해야 이제. 뼈가 굵어. 아무튼 그 현배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 실제로 다들 처음 보는 것 같고 사실 현배가 저한테 그 카톡을 했었어요. 장면의 아, 카톡을 네, 씹었죠. 바로 컸었죠. 바로 끝냈었는데 오늘 뭔가 현배랑 이렇게 같이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배 요즘 뭐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요? 네. 머니 게임 모기짓 하고 있죠. 아직 또 상진 알고에 뭐 했습니다. 뭐 했어요. 어제는 또 병원 간 걸 머니 게임 비켜배 뭐 건강 악화로 막. 총 얼마나 했었죠? 그게 세트장 안에서? 총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10분? 아, 진짜 거의 탑승인가요? 야 이 개새끼야! 와 저, 거의 그냥 탐방하고 나갔어. 진짜로 아니, 저, 관광객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알아보고 어? 이 방 좀 별로다. 방만 알아봤어. 아, 막상 갔는데 어. 아 근데 변기가 난 솔직히 모텔일 줄 알았어요. 그냥 모텔에서 화장실은 따로 있겠지 했는데 처음에 딱 진영진님이 같이 들어주셨거든요. 만나자마자 한 게 화장실이 있나는데 아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변기 있겠지 했는데 저걸 딱 앉아봤는데 약간 여기가 좀 벌써부터 밑에 플라스틱 휘더라고요. 고민을 했죠. 아 씨발 그냥 야 잠깐만 아, 예.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변기가 지금 앉아있는 순간에 압축이 된 것 같은데? 아유 앞에가 좀 여기 지금 멍이 들었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진짜 이거 심해. 플라스틱이 멍 뜨더래. 플라스틱 지금 이거 진짜로 의자가 막 죽여줘. 그래서 이제 이게 내구성이 딱 3시간도 안 될 거예요. 3시간이요? 20분? 네. 예.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현배를 오늘 사실 부른 이유도 존나 핫해요 지금 커뮤니티에서. 예. 그 조심. 요즘 지금 솔직히 이제 머니게임에서 뒷심을 받고 후광을 이제 받게 됐어요. 온갖 커뮤니티에서 사실상 간이변기 하나 사고 진짜 출연자들 얼굴도 못 보고 자진돼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짤 하나로 지금 존재감이 존나 폭증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이거 진짜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 메커니즘으로 하는데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존나 웃겨. 일자리 안 끝나. 그 모음집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더라고요. 뭐 청포도 잘 넣으라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예. 평행세계 머니게임 비켠배 혹시 정보도 팝니까? 5천만원요? 그냥 피자 5천만원 주십시오. 네. 4명 자진 퇴소해서 게임 없는다고? 빨리 피자 주십시오. 다 먹을 거야. 네. 네네. 아 나름 있어. 저도 11번 주십시오. 파이님이요? 먹는 거도 님자 붙여서 주문해야 되나요? 그럼 초코파이님이랑 빅파이님으로 한 박스씩 주세요. 혹시 정보 살 수 있죠? 아니요 정보요 정보. 정보만두. 정보 햄버거. 감사합니다. 예. 콘돔 한 박스 주세요. 뭐라는 거야 콘돔 한 박스 달라고요. 예. 특스페셜 모듬 초밥으로 주세요. 현배 씨가 얘기하세요. 예, 140만 원이라고? 아 정할게요. 없는데? 아 초밥 패밀리 사이즈 20개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10시 이후 나간 게 아니면 누가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평행세계 약간 평행세계 그 느낌으로 아 진짜로 훅 평행세계 머니게임 7일차 아 계속 나오네? 네 오늘도 간이변기 사이게 해주세요. N빵이요? 처음 쳐다보는데 3kg만 주십시오. 이런 거 예 스컬 이거 있잖아. 스컬 아니요 숟가락 들어가니까 이거 존나 웃기지 이거.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 스컬 아니요 스크류바. 반말아 먹어. 그래 이건 너무 좀 유명하고 햇반 하나 주십시오. 정보를 살 순 없을까. 말도 안 했는데 일단 되는 만큼 주십시오. 무릎 꿇어 주세요.
또 있어요? 뭐라는 거야? 라면 무시하는 거야? 네. 아니 계속 생겨 이게. 진짜 밈이 계속 생겨가지고 그 면이라고요? 그 면이 얼마입니까? 어, 이런 것들로 진짜 다 채워지더라고. 너무 웃겨갖고. 근데 나중에 좀 4절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빅현배 드립 슬슬 노잼면 개추 어탕 세 그릇 주십시오. 아, 진짜 밈이 끝없이 생성돼가지고 아,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로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뭐한데 좀 3번 참가자분보다 좀 저 영 지금 여자분 보면 존재감이 어 진짜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그 정도 급이야. 어 한 시간 있었는데 계속 기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 어. 잊혀질 수 없죠. 파급력이 엄청났죠. 네. 솔직히 좀 후회하죠. 솔직히 5화까지는 딱 보고 아이 씨발 나가기 잘했네 생각하고 있었다가. 어. 어 정신이 떡성하니까 네. 어. 아 그냥 똥 바닥에 치라고 쌀떡 여러 생각이 확 들어왔고 선배님이 아. 컨셉이 또 이렇게 먹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그 먹는 걸로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맞아 어. 맞아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요? 하면서 일어나면 이제 가오가 애들 따지다가 스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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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궁금한 게 어. 그 초밥 제가 진짜 안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아 그때 맞아. 어 네, 너한테 그 뒤집어 씌우더라. 아니 그 당시에 가오가님들과 저 쌍욕을 했대요 저보고. 아 맞아 맞아. 어 이 새끼 초밥 처먹고 도망갔다고. 어, 약간 맞아. 그 세트가 있잖아요. 현배 세트라고 불러가지고 빅현배 어, 세트. 어. 현배에서 현배님 먹고 간 줄 알고 현배 세트라고 그러면서 아 현배 세트 마련돼 하면서 현배 세트 먹고 퇴소해버릴까 이러면서 아, 진짜로 저리 돌리면 나이 그날에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 기회는 올 거예요. 네 기회는 올 거고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 이제 그 술 먹방을 좀 편하게 지금까지 좀 텐션 높여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좀 내려놓기도 시원하게 하고 좀 속 시원한 얘기도 에이. 하고 예, 술 예, 편안하게 술 한잔하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 어느 순간 쌈배한대 예, 예. 아, 예. 식구 바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여러분들 미성년자 한번 뭐라고 치팅데이 치팅데이야? 아, 치팅데이야? 예, 아 진짜로? 예, 예. 알겠습니다. 모든 걸 놓고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하나 물어볼게. 너 찌양님보다 덜 먹지? 진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라면도 두 봉 이상 못 먹어요. 아 씨발 뭔 소리야. 아이 대신 많이 자주 먹죠. 어. 조금 패턴이 자주긴 아, 자주인데. 어. 아니, 와 라면 두 봉 이상 못 먹는다고? 형님도 어, 나는 두 봉은 먹는데? 세 봉 먹죠. 굳이 세 봉은 진짜 존나 먹으면 세 봉 먹지 않아? 밥을 말아 드세요 아니면? 밥을 좀 두 공기를 말아. 아니 한 밥을 먹네. 자 여러분들 19세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편안하게 갈게요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는 자 오늘 10만 너무 감사드리고 자 19 걸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오케이. 잠시만 네. 아, 여기서 핍니까? 어 여기서 쌈배 피고 그때 네. 머니 게임에서 유일하게 이득 봤던 게 이 담배거든요. 마이 모르라드. 예 이거 가져갔습니다. 딱 하나. 예. 와 오늘 그래도 진짜 많이 봤네. 오 대박 진짜로. 나 담배 어딨더라? 형님 죄송한데 저 진짜 이의지 않나요? 아 아니 아니 부러질 것 같아서 그래. 너 의자 어, 야 이거 의자가 여기로 눌렸는데 아니 어. 아 감사합니다 이 의자 앉으면 될 것 같고 어 쌈까지 핍시다 네 노래 틀어놓고 지난번에 이거